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교복 입고 학교 갈 거라 안에 받쳐 입을 티로 바꿔 입었어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눈화장이랑 볼터치, 입술 이런 거기 때문에 피부 화장은 슉 넘어가도록 할게요. 눈썹까지 다 그리고 왔답니다. 이제 눈화장을 해볼게요. 이게 근데 그 저번 스트리밍 때 화장이 이쁘다고 메이크업 요청을 정말 많이 해주셨던 그 메이크업인데, 솔직히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한지 기억이 잘안 나요. 손에 집히는 거대로 막 했는데, 최대한 비슷하게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쓸 팔레트는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쓸 건데요. 여기 중에서 이 컬러. 너티 클라우드. 제가 거의 무쌍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넓게 깔아주는 게 중요해요. 눈뜰때 보일 정도로. 언더도 꼼꼼히 발라줘요. 이거는 언더 전체에다가 발라줘요. 어차피 베이스여가지고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주신 다음에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이 컬러 솔티드 카라멜 라떼를 맞나?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맞네요. 솔티드 카라멜 라떼 이 컬러를 여기 끝부분에 이제 이 팔레트는 쓸게다 끝났어요. 이걸로 다 하면 너무 붉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팔레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중에서 두 가지 컬러를 쓸 거예요. 이 아테라는 컬러를 여기 안 바른 부분에 발라줄 거예요. 이게 펄 입자가 되게 굵은 편이라 양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펄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얹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적당히만 얹어줄게요. 제가 원래 교복을 입고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불편할 것 같아요. 와이셔츠 입고 하면. 여러분, 이제 2018년이라는 연도도 곧 끝나가요. 내년 8월 정도가 되면 저는 유튜브를 한지 6년이 되고 제 채널은 더 성장해 있겠죠? 아테 아까 바른 컬러랑 셀레네를 이렇게 좀 섞는다 해야 될까요? 섞고 여기 애교살 부분 앞에를 이렇게 발라줘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섀도우는 끝이에요. 실제로 보면 펄이 되게 자글자글해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클리오 제품입니다. 그양 조절 힘들면 여기 엄지손가락에다가 양 조절을 하시고 아이라인을 그리면 되게 편해요. 아이라인은 그냥 제가 평소에 그리던 대로 그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여기는 점막이 좀 보이고 여기는 점막이 아예 보이지 않아가지고 여긴 점막을 채워주고 여기는 채워진 않을 거예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어저께 그 치킨을 그렇게 돼지처럼 먹었으면서 배고프면 양심이 없는 건데. 어제는 크리스마스였는데 아침부터 공복으로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화장을 하고 일본 대사관을 갔다 왔는데요. 정말 알찬 하루였어요. 한건 별로 없지만 재밌었답니다. 오, 소리 완전 큰데? 아니, 얼마나 배고프면 이렇게 소리가 난대? 저 솔직히 배고파서 깼어요. 배고파서 깬 것도 있는데, 아니,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깬 것도 있는데, 약간 일어나자마자, 아, 배고파,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아야! 살을 찝어버렸네. 커피를 마시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오늘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고, 버스가 안 오면 그냥 걸어갈 생각인데, 버스도 저희 집 앞에서 타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야 돼요. 학교가 좀 멀어요. 쿠션으로 피부결 한 번씩 더 정리해주고, 이 글리터를 어디에 바를 거냐면, 눈 앞머리에 펄 섀도우를 발랐잖아요. 이거를 좀만 더 반짝반짝하기 위해서 앞부분 소량만 발라주고, 여기 눈 앞머리랑 윗부분 이어지는 부분 있죠? 여기를 칠해서 눈 앞머리가 반짝반짝해지게 만들어줘요. 요즘 펄에 좀 빠져있다 해야 될까요? 볼터치는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블러셔는 평소랑 똑같아요. 새벽고 시장과 소셜 말린 솔방울 이두 개. 바르는 거는 똑같아요. 제가 스트리밍 때 하고 나오는 메이크업은 거의 다 블러셔는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새벽고 시장을 중간에 이렇게 하면 볼터치는 끝이에요. 입술에 제가 슬리밍 마스크를 발라놔서 이거를 지워주고, 아예 다 지우진 않을 거예요. 조금 느낌만 남긴 다음에 오늘은 이두 가지를 바를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색상명만 달라요. 얘가 13호고 얘가 12호인데, 12호로 먼저 입술에 베이스를 깐다는 느낌으로 얇게 한겹 발라요. 많이 바르면 다음에 올라갈 얘가 좀 많이 뭉치더라고요, 입술에서. 그래서 소량만 베이스로 발라주고, 13호를 이렇게 발라줘요. 제가 요즘 피부가 뽀송한 표현을 되게 좋아해서 이 제품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제품이 여름 한정판으로 나왔더라고요. 시즌으로? 제가 그걸 모르고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이거를 찾아보고 안 거거든요. 가격 찾아볼 때. 이게 또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도트로 돼 있는 제품인데, 이게 아예 정식 제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원래 하이라이터나 쉐이딩 그런 제품들을 아예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이라이터가 왔습니다. 제가 사고 싶었던 제품인데 못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답니다. 하이라이터. 이게 광대 넓게 넓게 발라줘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코 끝부분에도, 여기 눈썹 밑에랑 입술 여기.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고데기를 여기서 할 건데요. 따로 본고데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머리 길이가 본고데기 하기에는 조금 만족되지 않는 머리 길이라 앞머리 고데기만 해주도록 할 겁니다. 고데기는 보다나 고데기고요. 이게 다 예열될 때 동안 저는 교복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 약간 맥도날드 같죠? 조끼예요. 저희 학교 여자는 원래 리본을 착용하는 건데, 리본 너무 나비 같아요. 교복 다 입었고, 앞머리 고데기를 해줄게요. 일단 머리를 빗어주고, 나 앞머리 고데기는 가운데부터예요. 가운데 모양을 잡아놓고 옆머리를 하는 게 편합니다. 참 쉽죠? 금방금방 합니다. 끝났어요. 앞머리 고데기 끝났어요. 제가 막 앞머리 고데기에 그렇게 막 되게 민감한 그건 없어서, 이런데 꼬불꼬불해진 거 그냥 한 번씩 펴줄게요. 집에서 한 30분? 20분 후에 나갈 거예요. 제가 머리를 항상 귀에 꽂고 있어서
여기가 되게 뿌리 부분부터 약간 되게 꼬불꼬불해져 있어서 여기도 매직을 했는데도 머리카락이 좀 꾸불꾸불거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전에 미용실에서 들은 건데 매직을 하면 머리가 더 뻗친다고 들었거든요. 고데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금방 끝났죠, 고데기. 파우치를 챙겨볼게요. 파우치에는 쿠션 꼭 들어가야 되고요. 팩트, 뷰러도 꼭 넣어줘요. 저는 그날 하루 화장한 것들은 다 들고 가진 않아요. 팔레트가 부피가 너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팔레트는 챙겨가진 않고 눈썹이 잘 지워지니까 눈썹도 챙기고 학교에서 볼터치 바를 때도 있으니까 브러쉬는 꼭 챙겨요. 이렇게 정도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피드백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